네, 그러면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 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IS 동서를 준비하셨는데 이 IS 동서가 신섭이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본업인 건설부터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죠. 네. 자, IS 동서를 오늘 또 지금 찾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지금 그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 여당에서는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용적률 500%짜리 그 주거 지역을 신설한다고 지금 했거든요. 지금 4종을 지금 하나 만들겠다. 지금 이게 그 여야가 같이 말하고 있는데 4종 일반 주거 지역을 신설하겠다고 말을 했거든요. 이게 지금 1종 전용 주거 지역이 용적률이 50에서 100. 그러니까 용적률이 늘어나면 위로 더 쌓을 수가 있는 거예요. 2종 네. 전용 주거 지역이 50에서 150. 그리고 1종 일반 주거지역이 100에서 200, 2종 일반 주거지역이 100에서 250, 3종 일반 주거지역이 100에서 300, 준주거지역은 200에서 500%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최고 용적률 500%짜리 4종 일반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 지금 이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지금 둘 다 얘기했어요. 유력 후보 둘 다 얘기를 했고요. 한 분은 이런 얘기보다는 과학 얘기하고 계시고요. 두 분이 다 이 얘기를 했다. 그리고 야당 같은 경우에는 그 바로 1년 전에 있었던 서울시장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었던 그죠? 오세훈 시장이 시범 아파트를 꼭 집으면서 거기 가보라고 했죠. 물론 뭐 그런 아파트가 지금 많습니다. 무슨 장미도 있고 시범도 있고 하는데 뭐 다 농물이 나오니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40년 되니 뭐 아파트가 다 그럴만 하죠. 근데 그게 추진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신속히 하겠다. 근데 신속히 하겠다고 막 하려다 보니 또 막 그 문제가 일어나는 거. 뭐 투기를 해가지고 지금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고 이런 게 있어서 조금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어쨌든 처음에 그거를 굉장히 강력히 갖고 나오면서 압도적인 차로 당선이 되었고요. 바로 1년쯤 뒤에 지금 이제 대통령을 뽑는데 용적률 500% 상향 카드가 나왔다. 근데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용적률이 안 돼서 리모델링으로 그냥 선회하는 경우가 지금 단지별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오랫동안 주민들끼리 굉장히 싸워서 뭐 기다렸는데 재건축을 하자. 어떤 분은 이거 되겠냐고, 이거 정권 바뀌어도 되겠냐고 하면서 차라리 리모델링 하자. 그래서 완전 반반 갈려서 싸우고 있는 단지도 엄청 많아요. 지금 리모델링 해서 빨리 하지 왜 지금 재건축 언제 농물 나오고 나는 지금 지금 빨리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그것도 미루고 있고 우린 지금 이러고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는데 언제 하느냐. 그러다 이제 포기하고 그냥 아예 리모델링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 리모델링하고 리모델링 사업은 다른 겁니다. 한샘 같은 데서 불러서 하는 리모델링이랑 리모델링 사업이랑은 다른 얘기예요.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냥 자기네 그 집을 리모델링 하는 거를 미루고 있다가 재건축을 바라보고 있다가 계속 안 되고 한 10년, 20년 걸린 거예요. 또 거기서 한 20년 지났는데 될 줄 알았는데 10년, 20년 돼가지고 또 나이가 20살이 더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빨리 해야 되는데 결국 포기를 하고 그냥 한샘 리모델링을 부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둘이 계속 싸우고 있는 데가 되게 많은데 그래서 신속히 하겠다. 그리고 용적률이 문제인데 리모델링을 하게 된 이유가 용적률이 안 나오니까 재건축 사업성이 없어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용적률 500% 상향을 하면 재건축 쪽으로 다시 또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는 재건축 쪽으로 선회를 할 수가 있겠죠. 리모델링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제대로 통과된 데 거의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수직 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계속. 그리고 그 일손도 부족하고 그거를 다 점검을 해줘야 되는데 점검하는 업체가 부족하거든요. 일수도 부족하고. 수직 증축을 3층에서 5층가량 쌓았을 때 그 안전성을 누가 부담할 것이며 그래서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500%를 상향을 한다. 만약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500% 상향하게 되면은 오래됐던 뭐 30, 40년 된 아파트들의 재건축이 추진될 것이고 재건축이 추진되게 되면은 건설사들의 일거리가 새로 생길 것이고 재건축 단지가 굉장히 많이 그 뭐 건축을 시작하게 되면은 폐기물이 엄청나게 발생될 거고 그럼 이제 폐기물 업체를 가진 건설사들 주목을 해야 될 그 시기가 오게 되겠죠. 그리고 네. 오늘 지금 이번에 물론 HDC 현대산업개발에 지금 사태가 있어가지고 대형 건설사들은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을 게 지금 분명해 보이지만 결국에 그런 것들의 어떤 그 반사적인 수혜가 중소형 건설주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그 생각이 되고요. 저기서 500% 상향 및 4종 일반 주거 지역 신설, 이 거대한 어떤 재건축 추진을 빨리 하기 위한 어떤 커다란 아젠다를 던졌기 때문에 세부적인 정책도 이제 계속 토론 과정 속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빠르면 설 전에 토론이 가능할 수도 있고, 설 구정 지나고 나서 뭐 한 3, 4번의 토론이 있게 된다면 여기서 집중적으로 이게 다루어질 것이고 세부적인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건설주 중에서 이런 그 재건축에 관련된 쪽에 어떤 그 좀 모멘텀이 발생될 수 있는 건설사를 가리다 보니까 IS 동서가 나왔고, 건설 사업이 아직도 많긴 합니다. 지금 IS 동서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했었던 적이 2014년도입니다. 2014년도 1월 달에 16,000원으로 시작했는데 2015년 7월 달에 이르자 9만 원을 갔습니다. 주가가. 네. 이 당시에 부산 용호동의 W가 이게 아파트가 아니라 주상복합이에요. 근데 고급 주상복합이죠. 부산 그 항상 뭐 예전에 없어진 프로인데 그 한 끼 줍쇼도 그때 갔었는데 거기 보면 LCT를 가보면은 뭐 또 그때 뭐 또 저층에 사시는 분이 괜히 또 물에서 모래 나온다고 했다고 또 입주민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다고 어쨌든 하는데 되게 삐까뻔쩍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랜드마크들이 있는데 이 그 IS 동서의 용호동의 W 이 주상복합, 고급 주상복합도 랜드마크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LCT랑 지금 재건축 단지인 삼익비치가 있어요. 그거랑 용호동 W랑 이렇게 약간 3톱으로 그 일대의 가격을 리드하는 업체로 지금 리드하는 그 랜드마크로 지금 자라났거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게 2018년에 준공이 됐는데 이미 2013, 14년부터 그 기대감에 이어서 엄청나게 올랐어요. 이게 결국에 나중에 차익이 4천억 원 정도 IS 동서가 가져간 차익만 4천억 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급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용호동 W의 버금가는 어떤 그 다른 다음 프로젝트들이 계속 지연이 되면서 그 뒤로 모멘텀이 안 나왔었죠. 안 나왔었고 거기서 바로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으면서 15,500원까지 다시 빠졌습니다. 15,500원이면은 14년도 1월 달 가격으로 다시 회귀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용호동 W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올랐던 폭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다 없어졌고요. 그때 실현을 안 했다면 제자리로 돌아가 버린 거죠. 제자리에서 이제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용호동 W 그걸로 떴었던 그 다음 용호동 W 시즌 2, 시즌 3 거기 플러스 이 사이에 이제 폐기물 사업을 준비를 한 그 부분의 모멘텀이 이제 다시 불고 있는 겁니다. 일단 용호동 W는 어느 정도 규모였냐면 지하 6층에서 지상 69층이었고요. 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1,488가구 규모인데 높이가 246.4m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엄청나게 높은 고층, 초고층이죠. 이게 이제 주상복합의 그 브랜드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브랜드가 있습니다. 에일린의 뜰이라고. 이 IS 동서가 활약하는 데는 주로 부울경 지역이에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어서 네. 수도권까지도 진출하긴 했는데 뭐 이번에도 뭐 그 호방건설이라든가 중흥건설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뭐 대우건설 인수한다든가 아니면 그 반포의 어떤 지구 재건축 지구에 호방건설이 막 거기 입찰에 참여를 하고 약간 수도권의 이 지방에서 맹주들이 도전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워낙에 지금 레미안이나 자이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뚫고 들어오진 못해요. 근데 IS 동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남양주까지 올라왔습니다. 남양주랑 저기 지금 덕은지구라고 그 상암 DMC에서 가까운 바로 고양시인데 서울 상암하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지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IS 동서도 지금 지방의 부울경 지역에서 쌓은 그 어떤 업력을 가지고 수도권 근처까지 진입을 한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용호동 W가 굉장히 컸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에일린의 뜰은 지금 가장 최근에 한 게 울산시 울주군 덕하지구에 이 B2 블록에 위치한 지하 2층, 지상 33층짜리 전용 면적은 84랑 99가 있습니다. 근데 967세대 규모고 1조 5천억 원 정도 규모였는데 지금 에일린의 뜰 2차예요. 이게 울산 UCT 에일린의 뜰 2차고요. 지금 분양 중이고 그 다음에 용호동 W 시즌 2, 3에 버금가는 지금 뭐 그걸로 지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들이 2개가 있어요. 일단 아까 말한 고양 덕은지구가 있습니다. 상암 DMC 거기에 이제 출퇴근하는 방송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상암동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출퇴근이 편리하면서 좀 옆으로 경기도권으로 빠지자 해서 가는 곳이 경기도 고양시의 덕은지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있어요. 개발하고 있는 게 있고요. 이 지하철 6호선 DMC역과 10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유망하다. 이쪽 개발하고 있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경산시 중산지구가 있습니다. 여기는 대구 수성구랑 옆에 있어요. 그래서 수성구는 대구의 강남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가장 부촌인데요. 거기 수성구에 인접한 부분이어서 신도시로 개발되고 있는 지역이 경산시 중산지구예요. 그래서 이쪽에 큰 건이 하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개가 고양시 덕은 2차, 그리고 이게 2조 3천억 원 규모, 그리고 경산 중산, 여기 아까 지금 수성구 옆에 있는 거, 이게 2022년도 초나 중반에 착공 목표가 지금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IS 동서가 2013, 14년에, 2018년에 돼서야 용호동 W가 준공이 되었지만, 그 전에 이미 4년 전에 착공이 되기 전부터 순간까지 계속 기대감으로 올랐다는 거를 보시면, 지금 경산시 중산지구나 고양시 덕은지구가 이번에 올해에 착공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바람이 불 가능성이 지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본업인 건설 쪽에서도 되게 활발하게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 때 환경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주셨는데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2014년, 15년의 흐름과 다른 거는 또 하나의 무기를 장착했다는 것이죠. 지금 네. 이 폐기물 사업의 그 중요한 회사들을 굉장히 많이 인수를 하면서 다른 포트폴리오로 갖췄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용호동 W 그 분양 그 하나만으로, 하나의 모멘텀만 이렇게 너무 컸기 때문에 그걸로 10,000원짜리가 90,000원을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뭐 덕은지구에다 경산지구 두 개가 있는 데다가 플러스 알파로 이 폐기물 사업이 있어요. 이 폐기물 사업 환경 부분이 매출액이 이때만 해도 한 자릿수였어요. 15년도만 해도. 지금은 20%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을 해버렸습니다. 새로운 모멘텀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재건축이 굉장히 활발해진다면 재건축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고, 그거는 근데 건설 현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건설 폐기물입니다. IS 동서가 주로 수집한 것들은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이라던가 최종 처리업 업체를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KG ETS 같은 경우에는 의료 폐기물, 소각 이런 쪽에 강점이 있는 것이고, IS 동서는 주로 건설 폐기물 업체들을 인수했기 때문에 재건축 현장이 활발해지면은 IS 동서 굉장히 그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ENFP라고 프라이빗 에쿼티죠. 지금 사모펀드가 굉장히 환경 업체들을 많이 인수를 했는데 IS 동서랑 바꿔치기 한 게 있어요. IS 동서가 이누스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도기 사업이 잘 안 된 게 저기 대림비행코드 보시면은 처음에 저기 도기 사업하다가 요즘에 토탈 인테리어 나갔어요. 왜냐하면 한샘이나 현대리바트가 그걸 다 해버려요. 한샘이나 현대리바트가 옛날에 한샘도 주방으로 시작했고 원래 리바트도 가구로 시작했는데 어느덧 갑자기 보니까 토탈 인테리어 업체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도기 사업 하나로는 하기가 힘들어져 버린 거예요. 토탈 인테리어로 나가버리니까. 그러다 보니 이누스가 적자가 나기 시작하고 이게 좀 그 건설 현장이랑 연관이 되어 있긴 한데 시너지를 못 냈던 거죠. 그래서 이제 ENFP에 이걸 팔았어요. 이누스를 팔고 ENFP가 갖고 있는 인산 ENT를 가져왔어요. 어떤 신의 한 수의 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누스를 넘기고 인선 ENT를 받아왔다는 거. 그리고 환경에너지솔루션, 코엔텍, 새한환경 이런 거를 다 같이 인수했습니다. ENF 그 사모펀드랑 함께.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인선 ENT라는 그 중간 지주회사 환경 지주회사격으로 이 IS 동서 밑에 들어가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IS 동서 밑에 인선 ENT 아래 인선 기업이 있고 인선 모터스, INS, 파주비엔알, 영흥 산업환경이 있습니다. 여기서 파주비엔알이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하는 업체고요. 영흥 산업환경이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같이 하는 업체고, 폐기물 최종 처분하는 INS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하는 인선 기업이 있고요. 그러니까 건설 폐기물에 굉장히 특화된 기업들만 다 인수를 했어요. 그다음에 인선 모터스가 있는데 이건 자동차 해체, 파쇄, 재활용, 자동차, 중고자동차 이 그 폐차업 요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하나의 모멘텀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 건설 사업 위에 환경 사업에 베팅을 하기 시작해서 매출 비중이 환경 사업이 20% 가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2013년, 14년의 이 거대한 그 급등의 흐름, 이때와는 다른 모멘텀이 또 하나 장착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IS 동서에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또 하나가 무기가 생겼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환경 사업이 20%까지나 치고 올라왔네요. 다른 성장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2차전지 관련 업체도 인수를 했습니까? 네, 이게 재활용 업체를 인수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지금 네. 환경 사업에 관련된 것들을 전부 다 인수하고 있죠. 지금 타운 마이닝 캄판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했습니다. 이 회사도 재활용 기업입니다. 근데 뭐를 재활용하는 거냐면 2차 전지 중에서 2차 전지가 이제 3, 4년 되면은 배터리가 다 폐배 배터리가 될 거예요. 근데 그 폐배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사업을 손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IS 동서는 재활용 기업을 다 인수했지만 이건 또 2차 전지에 엮일 수가 있는 모멘텀이죠. 타운 마이닝 컴퍼니가 리튬 이온 전지 생산 과정 중에 발생되는 폐전지를 재가공하는 업체예요. 거기서 재가공해서 산화 코발트나 수산화 코발트를 뽑아내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2차 전지 사업이 도입된 1998년도에 이미 타운 마이닝 컴퍼니는 코발트 스크립을 매입해서 해외 수출하는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여기에 뛰어들었었던 회사고요. 이미 20년의 업력을 갖고 있는 회사였죠. 그래서 IS 동서가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2차 전지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도 지금 그 발을 대놨다. 그래서 환경 사업, 뭐 재활용 이런 쪽에 굉장히 IS 동서가 지금 목을 메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건설 현장 분양 사업이 잘 되면 건설 현장 분양 사업이 처음에 그 시작이 되고 중간 단계, 끝 단계 갈수록 계속 거기서 나오는 어떤 폐기물들 그거를 뭐 중간 처리하고 매립하고 거기서 나오는 것들 필요한 금속들을 재활용하고 이런 쪽에 완전히 특화되게 지금 그 체질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IS 동서가 앞으로 지금 뭐 대선 후보, 대선 경선 과정 그리고 대선 후보가 대통령으로 확정되고 나서 그 이후까지 지금 1년의 흐름 과정 속에서 계속 그 재건축 현장이라던가 건설 경기가 지금 회복이 되고 분양 시장이 좋아지는 이 과정 속에서 굉장히 조금 그 어떤 모든 면을 총망라해서 수혜를 계속해서 입을 수 있는 어떤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이제 재구성되면서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환경 부분의 확대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소식도 좀 있습니다. 실적 좀 살펴볼까요? 네, 뭐 그리고 얘기는 안 드렸지만 뭐 바운스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아이들 데리고 계신 분들은 바운스 데려가셔서 뭐 점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바운스도 지금 굉장히 크고 있고요. 그렇죠? 곳곳에 지금 다 들어서고 있죠. 네. 그 바운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IS 동서를 그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애들하고 점프하시면서 아이들과 점프하시면서 이렇게 IS 동서가 이렇게 그 트램폴린처럼 점프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2021년도 12월 달에 매출액이 그 굉장히 크게 나왔죠. 2018년도 매출액을 다시 회복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2,493억 원. 2018년도의 실적에는 미치지 못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일단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18년에 23.81%의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는 아직 못 미치는 흐름이 나왔고요. 대신에 지금 모멘텀이 그 새롭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뭐 주가 흐름부터 해서 가격 전략 한번 알아보죠. 네, 마치 그 바운스에 가서 바운스 트램폴린에 가서 몸을 움츠리고 있다가 확 뛰는 것처럼 지금 거기 뭐 놀러 가시는 분 많이 계시죠? 거기 어디야? 거기도 생겼는데 뮤지엄산 있는 데 있죠? 오크밸리. 거기에도 지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 보면 레이싱카도 하고 막 되게 재밌는 거 많아요. 리조트에. 네. 거기 바운스 트램폴린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게 그것도 하잖아요. 독서실 사업. 요즘에 학원과 근처에 가보면 24시간 스터디 카페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IS 동서가 그 건설 현장이랑 연결시킬 수 있는 거를 다 한 거예요. 이거 부가 사업으로. 아파트가 들어가면 요즘에는 아파트에 무조건 커뮤니티 시설이 있어야 돼요. 자이나 레미안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 시설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 키즈 카페도 있고 독서실도 있고 다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연관지어서 인수를 한 게 이런 것들이에요. 바운스 트램폴린이랑 지금 그 스터디 카페 이런 회사들을 인수했던 거예요. 건설 현장하고 연결시키려고. 요즘엔 아파트만 지어서는 분양이 안 됩니다. 거기 안에 들어가는 모든 입주민 커뮤니티 시설이 완벽히 갖춰져 있어야지만 그 브랜드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수했었다. 그리고 그런 사업들도 지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S 동서는 마치 그래서 바운스 트램폴린에서 뛰려고 몸을 움츠리고 있는 그 개구리의 다리 좁히는 그 모양새를 지금 띄고 있어요. 이렇게 용수철처럼 용수철을 줄여놨다가 탄력을 비축했다가 탁 트일 것 같은 모습. 그렇죠? 그렇게 지금 만들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해 볼만 하고요. 연봉으로도 지금, 그렇죠? 연봉으로도 지금 10년선을 깨지 않고 있기 때문에 10년선 안 깬 게 13년도부터예요. 지금 굉장히 네. 믿을만한 선에 와 있죠. 그래서 움츠리고 있는데 이게 딱 탄력을 개구리 우리 종이접기 할 때 개구리 다리 딱 눌렀다가 틱 뛰면 엄청 멀리 가죠. 지금 딱 그런 모양새가 지금 갖춰져 있거든요. 연봉, 월봉, 주봉, 일봉이 지금 전부 다 일치하고 있습니다. 모양새가. 이러면 힘이 더 강하죠. 이건 파동의 원리라고 모든 단기부터 장기, 초장기까지의 움직임이 전부 다 같은 모양새를 취하고 있을 때 그거는 힘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4만 원대에서 다시 한번 2014년, 15년의 영광을 지금 재현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굉장히 큰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정도 가격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네. 뭐 짧게는 6만 원대를 보고 그 이상으로 간다면 다시 한번 9만 원대를 도전할 수 있지도 않을까,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기대를 한번 가지면서 2020년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뭐 6만 원 정도,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는 영광의 가격대인 9만 원대까지도 조심스럽게 좀 내다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